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뭐나 제일 처음 있기 마련이죠. 중국 역사 이래 제일 처음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현상금과 수배령을 내린 놈들은 동북이왕입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을 잡기 위해 그새 3만 명이 군대를 움직였으며 군이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월급이 100위엔도 안 되던 시기에 3만 군대의 식비만 46만 위엔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 군을 움직인 규모와 수색하는 데 들었던 시간은 지금까지도 최고였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못한 덩샤오핑이 최상을 딱 치며 시작한 게 바로 그 유명한 83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어 바이보산, 왕옌칭 등 그 시기 수많은 범죄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 더욱 큰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이 시작이었던 동북이왕은 바로 왕중팡과 왕중웨이 두 친형제입니다. 얘네 명성이 어느 만큼 컸냐면요, 그 당시 애들이 뭐 울며 말을 안 들으면 동북이왕이 온다 하고 그냥 겁을 주면 금방금방 멈췄답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동북이왕의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그냥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놈들이었길래 이 정도로 유명했을까요? 종일TV가 여러분을 데리고 그 83년도 중국으로 돌아가서 생생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왕중팡과 왕중웨이는 생긴 것도 다른 스타일이었고 성격도 완전 달랐습니다. 이 집에는 아들만 3명이었는데 첫째는 매우 온순하고 조용하게 지내는데 이 둘째인 왕중팡은 키도 작고 엄청 허약했는데 맨날 도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어 셋째인 왕중웨이는 키가 185였고 아주 우람진 몸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차분하고 그 매너도 좋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답니다. 네, 하지만 이놈은 천사의 외모와는 달리 그 속은 제일 악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데 눈 깜짝 안 하는 놈이었는데 머리도 매우 좋아서 그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답니다. 왕중팡과 함께 몇 번 도둑질을 함께 나갔었는데 맨날 몇 푼도 안 돼갖고 골머리를 썩였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다하다 이젠 감옥이 경비실까지 털게 되었답니다. 그 시절이 감옥이 경비실들은 다들 그냥 밖에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지? 헐, 대박. 형님의 이게 권총이야, 권총. 이거 있으면 우리 은행도 털 수 있고 한 방에 성공할 수도 있어. 네, 그 둘은 감옥의 경비실에서 100위엔짜리 현금과 그 권총 한 자루를 도둑질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탄약은 한 방도 없었죠. 형님의 우리 총은 있고 탄약은 없고 이 사격도 잘 할 줄 모르고 우리 이래기요. 내 군대에 가서 사격도 배우고 이 탄약도 슬슬 빼서 준비할게. 형님은 요 조용하게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그 안의 구조를 좀 한번 잘 알아보. 까짓거 큰일을 하려면 2년이란 정도 시간은 준비해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하게요. 네, 하지만 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성격이 급한 왕민팡은 2년을 준비하라고 하니 답답했겠죠. 까짓거 그딴 건 나중에 알아보고 먼저 지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이 집터리를 계속해 댔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아둔한 왕중팡은 왕중웨이 차분한 계획이 없으니 금방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어 3년을 판결받게 되었죠. 왕중웨이는 군대에서 사격을 열심히 배우고 이 바이보산처럼 뭐 백발백중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중등 수준의 군인으로는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탄약들을 조금씩 더 챙겨서 100여 발을 모아놨고 수류탄까지 5개를 훔쳐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단단 많이 해놓고 제대했는데 헐, 왕중팡은 감옥에 있네? 거기서 나오려면 또 아직도 1년은 더 걸려야 하네? 왕중웨이는 큰 키를 이용하여 학교에 들어가서 농구를 배워줬다고 합니다. 사실 얘네 부모는 둘 다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인맥으로 체육선생으로 되었으며 또 여자친구까지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또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왕중팡이 드디어 감옥에서 출옥하게 됩니다. 왕중웨이는 출옥하는 형을 마중 나갔고 둘이서 또 따끈따끈한 술을 얼큰하게 들이킵니다. 아니 형님의 은행들이나 잘 조사하면서 출근이나 할 것이지 또 그깟 뭐 몇 푼 안 되는 존도덕질을 하다가 잡혀들어가오? 왕중웨이가 술잔을 탁 놓으며 얘기하자 왕중팡은 난처해하며 야야 미안하다야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장 시작하자
라고 그냥 헤시시 웃었답니다. 네, 하지만 워낙 생각이 깊은 왕중호에는 아요 아요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전 과장의 형님을 더 주시해 볼게 아요. 당분간 먼저 조용하게 지내면 그 장가나 가오. 가정이 안정돼야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 가야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게요. 왕민팡은 이어서 서둘러 선을 보고 83년도 음력설로부터 3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또 이어서 중국 최대 명절인 설날인데 이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달달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들은 서둘러서 군대 병원이 상점을 눈독 들입니다. 그 시기 상점은 털기에 성공하면 그냥 꽤 짭짤했었죠. 현금도 많이 있었고 고급 물건도 챙겨서 설에 선물할 수도 있었겠죠. 왕중호의 계획대로 그는 군대에서 입던 군복을 척 차려입고는 부근에서 망을 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경력이 많은 왕중팡은 그 상점을 터는 거죠. 사실 설날이다 보니 이런 곳은 다들 휴식하는 날이라 사람들이 없겠죠. 왕중팡은 망치와 그 쇠로 된 공구로 열쇠를 탁탁 하고 내리깝니다. 역시 뭐 기술보다는 무식하게 내리까는 거죠. 하지만 이때 너 뭐야? 라는 소리와 함께 왕중팡이 뒷덜미가 잡힙니다. 왕중팡이 돌아다 보니 한 아줌마였는데 이 덩치도 엄청났고 힘도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뭐기 뭐야? 왕중팡은 힘으로 낑낑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키 160도 안 되고 마른 체형이었던 그로서는 그 아줌마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잠깐만, 그거 뭔 일이요? 네, 이어서 등장한 건 군복 차림을 한 왕중호였습니다. 키 185에 쩍 벌어진 어깨, 매우 정직해 보이는 인상은 딱 봐도 그냥 믿음직해 보였죠. 보고 해방군 동무, 도둑놈 한 마리 잡았습니다요. 네, 아줌마가 교수 경례를 하자 왕중호에는 도끼 눈을 부릅뜹니다. 뭐? 감히 어떤 놈이 해방군 병원에서 도둑질이야? 왕중호에는 왕중팡이 멱살을 잡으며 동무, 이놈은 나한테 맡기시오. 내 군에 끌고 가서 장관한테 보고하겠소. 라고 그 여자를 보며 얘기합니다. 네, 그럼 수고하십시오, 동무. 그런 훈칠하고 매너 좋은 군인을 보게 되자 아줌마는 그냥 싱글벙글해 합니다. 이어서 왕중호에는 왕중팡을 그대로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이어 그 아줌마도 뒤에서 끝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에? 헐, 밖에 나가자마자 그 둘은 자전거 한 대를 타고 부랴부랴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그 둘한테 속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줌마는 그 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네, 하지만 그 둘은 자전거 위에서 키득키득 거리며 점점 멀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도망치기는 했지만 내일이면 설날인데 이렇게 빈손으로는 돌아가기 싫었겠죠. 그 둘은 다른 한 군대 병원으로 향합니다. 네, 얘네가 왜서 군대 병원 아니 그 상점들만 눈독 들이냐면요. 왕중호는 군대에 다녀왔고 왕중팡은 전 병원에서 한동안 자비를 도와줘서 그 안의 구조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둘은 또 그렇게 두 번째 목표인 군대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획대로 왕중팡은 그 상점을 따고 왕중호에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에는 이 병원에서 영화를 방영하여 모두 다 그쪽에 가서 영화를 구경했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걸 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씨가 우가인 사람이 있어 는데 얘가 바로 그러했답니다. 얘는 경비실에서 멀뚱멀뚱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웬 기껍다리가 수상하게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우가는 병원이 주임실로 들어가 보고하게 됩니다. 뭐? 내일이 당장 설날인데 뭐 또 이상한 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가자! 가서 어떤 놈들인가 한번 보자! 그 둘은 부랴부랴 그쪽으로 달려가자 왕중호에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답니다. 왕중호에는 자전거를 척 세워놓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 주위를 두리번 살피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우가와 주임은 그 살며시 다가가서 왕중호의 두 겨드랑이를 확 잡습니다. 야, 너 뭐하는 놈인데 여기서 두리번거리고 있어? 어? 우리랑 함께 경비실에 한번 가야겠다. 네, 왕중호에는 그렇게 뜻밖의 속수무책으로 잡히게 되었으며 곧장 끌려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냥 의심하는 단계이고 밧줄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뭐 몸을 수색할 지경까지는 안 됐죠. 어이, 너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어슬렁대고 있니? 어? 왕중호에는 당황해놨지만 이내 또 진정하고 줄줄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들이 신임을 얻기 위해 자신이 그 공작증을 보여줬답니다.
어? 최욱 선생이었어? 근데 여기서 왜 두리번거리고 있었을까? 주임은 그렇게 계속 왕중호회를 신문했었고 공작증은 손에 꽉 쥐고는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때 의심이 많았던 우가는 왠지 이놈 하나만 왔을 리는 없었고 이놈이 아까 누군가를 위해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어 우가는 경비실에서 나와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내가 만약 도둑이라면 어디를 털려고 올까? 아 맞다, 상점이지. 우가는 두 주먹을 움켜쥐고 상점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근데 헐, 역시 그 상점 요새는 뭐에 의해 끊어져 있었으며 누군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게 분명했습니다. 우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이때 큰 보따리 두 개를 한가득 메고 있는 왕중팡과 바로 마주치게 됩니다. 왕중팡도 우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우가는 그냥 잽싸게 날아들어서 왕중팡을 제압합니다. 네, 그 현역 군인이었으니 이런 뭐 작고 나약한 왕중팡 같은 놈은 쉬운 죽 먹기겠죠. 우가는 왕중팡을 밧줄로 꽁꽁 묶고는 이 질질 끌어서 왕중호의 곁에 룸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이 왕중팡이 보따리를 열어보자 안에는 그 고급 담배 미원 등 비싼 물건들만 그냥 한가득 있었답니다. 여기서 미원은 다시다 같은 향신료인데 지금이야 뭐 많고 대중적이지만 그 시기에는 엄청 귀했고 비싼 뭐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도 천여 위엔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한 사람이 1년 연봉이었죠. 어라, 감히 군대 병원에 기어들어와서 도둑질을 했겠다? 이거 간땡이가 아주 부놈이네. 야, 저기 키꺼기라도 너랑 한 패거리지. 왕중팡은 동생 왕중호에도 잡혔다는 소리 듣자 멍해합니다. 뭐야, 도둑질을 한 건 나인데 동생아, 니는 왜 잡힌 거야?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왕중팡은 갑자기 쓰러지며 그냥 배가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다. 에? 멀쩡했던 놈이 갑자기 이러자 우가는 멍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빵 하고 그냥 곁에 룸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네? 이건 또 뭔 일이죠? 사실 그 둘은 사전에 계획을 다 해놨었죠. 만약 도망칠 방법이 없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왕중팡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왕중호에는 권총을 빼들고 무력으로 탈출한다는 겁니다. 그 옆에 방에 왕중팡이 소리치는 걸 듣고는 왕중호에를 신문하던 주임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힐끗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주임이 다시 얼굴을 뒤돌렸을 때는 왕중호의 권총이 그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통을 관통하여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형을 구하러 곁에 룸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중호에는 그 긴박한 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건 바로 주임이 손에 꼭 쥐어져 있었던 왕중호의 공작증이었죠. 그 공작증에는 사진도 있고 이름에 뭐 주소, 정보가 그냥 그대로 낱낱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 총소리가 나자 밖에 있었던 주위의 한 전사가 그냥 막 뛰어옵니다. 그러자 이어 또 그걸 먼저 발견한 왕중호에는 그 전사를 향해 빵! 하고 쏩니다. 그리고는 곁에 왕중팡이 잡혀있던 룸 그냥 박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그 안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지금 전화기를 막 돌리며 신고를 하더랍니다. 그 시기 전화기는요, 이 번호를 누르면 막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돌려서 통화 안내원한테 먼저 걸고 다시 뭐 요구하는 대로 전환해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걸 본 왕중호에는 두 말 필요 없이 그를 향해 빵빵 하고 두 방을 쐈는데 그중 한 방이 태양혈을 관통하여 즉사시키게 됩니다. 네, 이어서 그의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큰 옷걸이가 확 날아오는 겁니다. 왕중호에는 왼쪽 팔로 가뿐히 막아내고 그 남자의 가슴에 대고 팡팡 하고 또 두 방을 먹입니다. 네, 그러자 그 옷걸이를 던진 청년은 바로 또 즉사하고 말았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총을 가진 나쁜 놈들과 마구 그냥 맞서 싸우는 걸 영웅주의 사상이라고 했답니다. 네, 이어서 왕중팡 쪽을 보니까 글씨 우가와 다른 한 청년이 왕중팡을 방패막이로 하고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이죠. 우가는 뒤에서 왕중팡이 머리채를 뒤로 확 끌어서 그 두 명을 서로 눈짓을 못 주게 막았답니다. 왕중호에는 두 손으로 권총을 조준하며 야, 걔를 놔줘라! 그럼 내 목숨만 살려줄게! 라고 외쳐댑니다. 네, 그러자 니깎게 뭔데 살려준다 마다야! 야를 살리게 했으면 총 버려라! 네, 그렇게 그 네 명은 1, 2분 동안 다들 그냥 어쩔 수 없어 대치하고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이때 우가와 함께 있었던 그 청년
보면은 뒤에 의자를 보고 그걸 움켜쥐어 왕종호이한테 던졌답니다. 참 용감했었죠. 그 권총 앞에서 다리가 풀릴만도 한데 의자를 잡아서 또 던지다니. 하지만 왕종호이는 몸을 곁으로 피하며 빵! 하고 또 한 방에 즉사시켜버립니다. 그 동지들이 다 눈앞에서 죽여버리자 우가는 이 눈알이 돌아갑니다. 그는 괴성을 와! 하고 지르며 그냥 달려들어 왕종호의 팔을 그냥 꽉 잡습니다. 이어서 서로 힘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왕종호에는 덩치도 엄청 컸고 군대도 다녀왔잖아요. 그는 힘껏 그냥 우가를 제압하고 얼굴에 대고 빵! 하고 한방 먹입니다. 그리고는 또 급급히 왕중팡의 그 밧줄을 잘라서 도망치려는 거죠. 이어 왕중팡은 겨우 밧줄에서 풀려나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우가를 가리키며 야! 저놈이 제일 나쁘다! 한방 더 먹여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왕중호에는 그쪽을 지나가며 머리에 또 빵! 하고 먹였는데 탄약이 비껴가서 뒷목에 꽂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그들은 냅다 도망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우가는 목숨이 붙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첫 방은 우가의 얼굴에 쏘았는데 그 탄약이 오른쪽 볼로 들어가서 왼쪽 볼로 관통되어 나갔고 두 번째 탄약도 뒷목으로 들어가서 앞목으로 또 나가게 되었답니다. 이 우가는 조금 지난 뒤 정신을 차리고 이 모자로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막으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또 힘들게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도망친 왕종팡과 왕종호에는 어디로 찾아갔으며 어떻게 수사를 피해 남쪽으로 갔을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빵빵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 네, 1회에서 동북 이왕은 군대 병원을 털며 4명을 죽이고 3명한테 중상을 입혔었죠. 그 둘은 부랴부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날은 설 전날이었으니 집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놓고 그 두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모와 왕중팡의 신혼 와이프와 그 왕중호의 여자친구 등 4명은 그냥 목이 빠지게 2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어서 도착한 두 명의 얼굴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중호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머니 저희 사고 쳤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야 돼요. 경찰들이 아마 지금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부랴부랴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들이 모치는 아이고 설날에 이게 웬 날벼락이야. 니들 어디 뭐 갈 곳은 있냐? 라고 그냥 울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大丈夫走到哪里都是家去东南西北中 네, 즉 대장부는 어디를 가든 다 집이다. 동서남북 중 그 어느 방향이나 말이다. 라고 그냥 명언을 날립니다. 이어서 왕중호에는 또 서랍을 막 뒤지더니 편지 몇 통을 찾아서 이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편지들은 홍콩에 있는 친인척들과 미국에 간 그 친인척들이 써보낸 편지들이랍니다. 그 편지들에는 주소가 다 적혀져 있으니 그걸 보고 홍콩이나 미국 있는 친척들 집으로 도망가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전에 준비해놓은 다른 권총 하나를 찾아서 왕중팡한테 건네줍니다. 네, 이어서 또 돈 500위엔과 그 옥견지들을 보따리에다가 뭐 싸서 또 맡깁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는 왕중호에는 자신의 여친을 꽉 안으면서 그 미안하다 잘 살아라 라고 했답니다. 네, 그걸 보고 또 내 동생 멋있구나 하고 느낀 왕중팡은 자기도 또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와이프한테 척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왕중팡은 와이프한테 귀싸대기를 맞습니다. 너희 나쁜 놈아 내 인생 어떡할래? 어? 결혼식을 올린 지 3일 만에 나를 과부로 만드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녀는 왕중팡이 머리채를 막 움켜잡고 휘둘러댑니다. 네, 사실 그 왕중팡이 아내도 참 열받았겠죠. 왕중팡은 또 겨우 아내를 떨쳐내고 밖으로 막 냈다 도망칩니다. 왕중팡 인마 이거 참으로 재밌는 친구죠. 이어서 그 모친은 집에서 그나마 돈이 좀 될 만한 손목시계를 하나 그 왕중호의 손에 척 쥐어줍니다. 그렇게 그들이 집에 들어와서 20분 동안 준비하고 나가기까지 그들이 붙인 왕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두 아들을 그냥 그렇게 묵묵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뒤 그 둘은 자전거를 쏜살까지 타고 곧장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경찰
경찰 측은 어땠을까요? 심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현장에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비참했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샅샅이 수색하다가 한 시체의 손에 꽉 쥐어져 있는 공작증을 발견합니다. 네, 그 시체는 바로 왕중호회를 신문하던 주임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그 공작증에 있는 주소대로 왕중호의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숨을 죽이고 권총을 빼들고는 문을 팍 차고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역시 동북이왕은 없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껏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묵묵히 앉아있던 왕자린이 척 일어나면서 입을 엽니다. 그 설전날에도 일을 보느라고 수고들 많소. 근데 뭐 우리 집에는 웬일이요? 네, 그러자 경찰들은 왕중호회가 너희 아들이지? 어? 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신문합니다. 이어 왕자리는 차분한 기세로 글쎄 말이요, 왕중호회 우리 집에서 둘째인데 설 전날에도 어디서 싸돌아다니지 내 어태요? 근데 대체 뭔 일이요? 라고 또 되묻습니다. 네, 그러자 지금 군대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는데 아무래도 왕중호회가 그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너네 요번에 제대로 똑바로 대답해야 된다, 알았니? 이거 매우 엄중한 안건이다. 경찰은 흡사 왕중호회를 신문하듯 흥분해 있습니다. 네, 그러자 왕자리는 자신이 그 돋보기 안경을 척 끼며 여보시오들, 나 수십 년 동안 바르게만 가르친 인민교사요. 어떻게 아무 소리나 제치겠소? 근데 당신들 그 아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왕중호회는 이제껏 전과도 없고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살아오나요? 그 군대도 금방 다녀왔고 말이요. 그런 나 무슨 사고를 친다고. 네, 이렇게 한참을 얘기해도 아무 성과가 없자 경찰들은 뒤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어이, 잠깐만 기다려. 어이, 여보, 당신 그 왕중호의 친구 집 알지? 그쪽에 한번 가보. 그리고 아가야, 넌 너네 그 시댁에 한번 가봐라. 그쪽에 만약에 왕중호회가 있으면 빨리 집에 오라고 해라. 네, 이 왕자린 노인네는요, 경찰들 팔을 그냥 꽉 잡고 이렇게 또 후투삭에 덫을 놓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경찰들은 또 왠지 솔깃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죠. 이어서 그 경찰 동무들 밖에서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시오. 마침 또 우리 설날이라 한상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이 따끈따끈하게 한잔 마시면서 우리 소식을 기다리지 뭐. 네, 역시 그 노장들이 꽤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을 잡아두고 술을 얼큰하게 그냥 처 마시게 하면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왕자리는 속으로 흐뭇해합니다. 흥, 내 니네를 1초라도 더 잡고 있으면 내 아들들은 1초 동안 더 멀리 도망칠 게 아니니? 라고요. 이어 이튿날에 정신을 차린 경찰들은 다시 왕자린 그 집 부근에 가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헐, 근데 글쎄 전날 왕중호의 두 형제는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그 집에 다녀왔다는 거였습니다. 이어 제대로 빡친 경찰은 왕자린 집에 빵 하고 치고 들어가, 어이 왕자린아, 너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아, 어제는 잘도 우리를 잡고 있었겠다. 어? 내가 이번에 아주 책임지고 니놈도 감옥에 쳐넣어줄게, 라고 큰소리 칩니다. 네, 왕자린도 자신이 범죄자를 도운 죄로 감옥에 갈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이미 하루가 지났으니 내 아들들은 이미 신명을 떴을 거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는 니네 둘 능력에 달렸다. 부디 살아남아라 아들들아, 라고 생각했었답니다. 네, 나중에 왕자린은 이 일로 7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그 평생 교사로서 나름 명예도 있었을 텐데 아들을 위해서 결국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때 동북이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둘은 기차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 1983년에는요 이 수배 전단지 같은 것도 팩스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전해줘야 했답니다. 그러니 동북이왕이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쭉 달리는 그 속도를 때려 죽여도 못 따라오죠. 그 둘은 북경에서 광주로 향하는 기차를 갈아탑니다. 그 광주에서 홍콩으로 도망치고 또 그곳에서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들이 속도는 경찰들이 수사 속도에 비해 겁나 빨랐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아직도 신명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뭐 부근이 다른 도시에 숨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수배 전단지를 보내는 데만 해도 한두 달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땅덩어리가 웬만큼 커야 말이죠. 동북이왕은 기차 안에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쭉 그냥 진행만 된다면 정말
바로 왕중호의 계획대로 망명하는 데 성공하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계획은 왕중팡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하여 완전 뒤엎습니다. 왕중팡은 기차 안에서 맨날 고량주를 시키고 혼자서 술놀이를 하다가 또 엎드려서 자고 또 일어나서 술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왕중호에는 그런 한심한 왕중팡을 냅두고는 혼자서 그 기차가 경과하는 곳이 지도들을 모두 다 사들였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경과하는 지역이 지도를 먼저 잘 관찰하며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사실 왕중호의 이 노력은 좀 이따가 아주 관건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어 1983년 2월 15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후난성 흥양시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기차는 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달리고 있었고 왕중팡은 또 술에 알딸딸해서 엎드려서 퍼자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왕중호에는 또 그 곁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네, 그 시절에는요. 이 기차 속도가 매우 늦었답니다. 기차역마다 다 세우고 그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에 따라 또 짐도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 그 위에 쌓아놓은 그 짐들은 떨어질 위험도 많을 수 있으니 열차원은 항상 다니면서 그 짐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 놓습니다. 하지만 이때 왕중팡이 보따리를 잡아서 움직이려 하는데 그의 손에 뭔가 이상한 물건이 잡히는 겁니다. 왠지 권총 같아 보이는 거였죠. 그 열차원은 피를 안 내고 조용히 그 자리를 뜨고는 기차 경찰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네, 여기서 우린 또 왕중팡이 얼마나 군기가 없는 놈인지 알 수가 있죠. 그 권총을 대충 보따리 안에 쳐넣고는 맨날 술이나 쳐마시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놈이 이 사소한 바보짓만 아니었다면 그 뒤에 아마 많은 사람들 목숨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 이어 기차 경찰은 보고를 받고는 그들한테도 다가가서 왕중팡이 보따리를 내려놓습니다. 네, 그러자 왕중호에는 깜짝 놀랐죠. 이어 경찰은 그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권총을 꺼냅니다. 어이, 이거 네 거야? 경찰은 그 중에 좀 긴장해 보이는 왕중호를 보고 묻습니다. 이야, 끝났어. 왕중호에는 곁에서 아직도 침을 질질 흘리며 자고 있는 왕중팡을 탁 치면서 야, 저 보따리 네 거 아냐? 라고 소리 지릅니다. 네, 그 순간에도 생각이 많았던 왕중호에는 그 세상 모르고 퍼자고 있었던 왕중팡을 깨우고 또 경찰들의 주의력을 왕중팡한테 돌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는 왕중호의 오른쪽 손은 슬그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권총을 잡는 겁니다. 왕중호에는 항상 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 만일에 대비했답니다. 이 왕중팡은 침을 닦으며 겨우 일어났는데 헐, 그 앞에 경찰이 자신이 그 보따리 안에 총을 잡고 있는 거였답니다. 어이 아저씨, 총기 허가증 좀 한번 내놔봐라. 기차 경찰은 왕중팡 꼬라지를 딱 보니 경찰은 아니었고 총기 허가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사건을 다루며 처음 알았는데요. 그 83년도에는 보통 민간인도 총기 허가증이 있으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답니다. 왕중팡은 없는 총기 허가증을 내놓으라고 하니 대꾸도 못하고 그렇게 멍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됐고 너 일어나 봐라. 지금 우리랑 가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경찰은 왕중팡한테 다가가서 팔을 잡으려 하는 순간 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네, 이어서 그 경찰이 오른쪽 귀가 펑 하고 째집니다. 아! 경찰은 너무나도 아파서 귀를 잡고 땅바닥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네, 그 총을 쏜 거는 왕중호였는데요. 마침 그때 기차가 너무 크게 흔들려서 귀를 맞힌 거였습니다. 네, 이어서 차는 완전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서로 소리 지르며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죠. 야, 뭐하니 총을 잡지 않고. 왕중팡은 멍해 있다가 왕중호의 그 고함을 듣고는 드디어 달려들어 자신이 총을 빼앗습니다. 이어서 왕중호에는 자신이 보따리를 메고 이 왕중팡과 허리를 맞대고는 서로 엄호해주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어이 어이, 다들 꼼짝 말해. 그 누가 발가락 하나 움직였다가는 머리에 그냥 구멍을 뚫어 죽었어. 그 둘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여서 두 기차가 이어지는 통로에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생각 같았으면 기관사실에까지 찾아가서 뭐 기차를 채우고 내리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열차원들이 그 통로 문을 꽁꽁
잠궈놔서 기관 사실이 아니라 다음 열차 칸도 못 갔답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달릴 때 밖으로 뛰쳐나가면 10중8구는 어디 부러지겠죠. 한참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했는데 왕중호에는 또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자신이 보따리에서 수류탄을 꺼내고는 어이 니네 다 잘 들어라, 만약 기차를 아예 멈추면 이 열차 칸 안을 그냥 그대로 폭파시켜버리겠다. 니네 살겠으면 어디 알아서 기차를 멈추게 해봐. 네, 그러자 그 열차 안의 승객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전화기를 들어서 기관사 쪽에 대고 아우성 칩니다. 기차를 빨리 멈춰, 놈이 지금 수류탄 갖고 있단 말이야 라고요. 네, 그러자 기관사는 어쩔 수 없이 끼익 하고 기차를 멈춥니다. 왕중호에는 권총으로 통으로 있던 그 무늬 유리를 깨고는 자신이 보따리를 먼저 밖에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조심스럽게 그 유리 조각들 사이로 나가는 거죠. 네, 이번에 왕중팡이 나올 차례인데 악! 하고 또 비명소리가 납니다. 글쎄 왕중팡은 또 조심스럽지 못하고 덜렁대며 나오다가 유리 조각의 손이 그냥 쫙 찢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놈 이거 참 가지가지 했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손이 깊게 찢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답니다. 글쎄 왕중팡이 자신이 보따리를 안 챙기고 내린 거였죠. 그 안에는 비상식량이고 옷견지들 다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기들은 왕중호의 보따리 안에 있어서 다들 챙길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여기서 그 전에 왕중호의 지도를 차분히 체크한 덕을 그냥 톡톡히 보는 겁니다. 왕중호에는 자신이 기억대로라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흥양시가 나오게 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이어 부랴부랴 뛰어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네, 이것도 왕중호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매우 관건적이었죠. 왜냐면 이 조금만 지나면 경찰들이 이곳을 물 셀 틈 없이 꽁꽁 포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는 비상식량도 없이 이 2월달에 야외에서 생존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을 거고 군대를 다녀온 그 왕중호에는 그 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왕중팡이 그 손이 너무나도 깊게 찢어져 빨리 그 봉합수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왕중호에는 보따리를 둘러엎고 왕중팡은 자기 손을 상처를 그냥 꽉 누르고 그 뒤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경찰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주위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먼저 그 기차가 섰던 주위를 물 셀 틈 없이 포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차 안에서 왕중호가 쏜 탄피를 찾아내고 왕중팡이 남겼던 유리 조각들의 그 피 자국을 조사하니 바로 동북이왕이었습니다. 오호라, 요것들 봐라, 벌써 여기까지 도망쳤었니? 지금 이놈들 아직도 주위에 어디 숨어있을 거다, 사차치 뒤져봐라. 네, 경찰들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는지 동북이왕은 지금 시내로 잡힐까봐 두려워서 못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그 왕중팡 같은 일반 놈들이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했을 텐데 왕중호에는 달랐죠. 경찰 측은 그때까지만 해도 동북이왕을 그냥 너무 띄엄띄엄 본 거였습니다. 밤 10시에 사고를 치고 새벽 1시에 전 구역을 샅샅이 봉쇄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동북이왕은 이미 2시간 전인 11시에 흥양 시내로 들어갔던 겁니다. 에? 아무리 길을 잘 안다지만 어떻게 그리도 빨리 갔을까요? 네, 사실은 또 이러했답니다. 왕중호에는 왕중팡과 큰 길에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뒤에서 한 트럭이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분명 하늘에서 이놈들은 아직 죽지 말라고 보내준 거였죠. 왕중호에는 그 큰 길에 척 서서 팔을 쫙 벌려서 막습니다. 너 차를 안 세울 거면 나를 받고 지나가라는 거죠. 이어서 그 트럭은 할 수 없어 그들 앞에 세우는데요. 왕중호에는 10위엔짜리 현금 10장을 척 앞에 내놓습니다. 기사님, 저희 형이 지금 손을 다쳐서 피가 묻지를 않아요. 우리 빨리 시내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태워줘요 라고 그냥 애원합니다. 네, 만약에 맨입으로 뭐 태워달라고 하면 고려해 보겠지만 그 100위엔이나 되는 한 달 월급을 척 내놓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빨리 타오 하고는 그냥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밤 11시에 흥양시에 도착했는데요, 그 기사가 또 큰 돈을 받고 기분 좋았는지
衡阳시 제4병원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답니다. 네, 그쪽 병원에서 왕중팡은 드디어 수술을 받고 상처를 꿰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또 겨우겨우 아직 영업하는 음식점을 찾아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뜨끈뜨끈한 고기 반찬에 술 한잔 하는 거죠.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그 둘은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 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최후의 만찬을 달달하게 즐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들이 나머지 길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달달하게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1983년 2월 16일 새벽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왕중팡과 왕중호에는 그 내리는 눈을 실컷 맞으면서 그 시간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을 겨우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마주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내리는 눈을 감상하는 거죠. 이어서 또 따끈따끈한 술을 쭉 들이키며 몸을 녹입니다. 야, 우리 이제 어쩌면 좋냐? 왕중팡은 미안해하는 눈길을 보내며 묻습니다. 뭐 일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였지만 변한 건 없어. 많이 먹어두어. 어쩌면 이게 우리 최후의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요. 네, 그 둘은 또 그렇게 배가 꽝꽝 차게 묵고는 음식점에서 나옵니다. 사실 1983년에 여관이 있었지만 뭐 아무나 돈만 있으면 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어느 단위에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소개신을 떼주게 되는데 그 소개신이 있어야 돈을 내고 여관에 들 수 있대요. 하여 그 둘은 주위에 사람 없는 그 작은 집묘소를 찾아서 자물쇠를 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그 안에서 책상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는 그 위에서 잠을 청하는 거죠. 그렇게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드디어 날이 밝았고 밖에서는 또 사람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그 둘은 재빨리 정리를 좀 하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또 세심한 왕중호에는 이 가면서 그 책상 위에다가 일위엔을 놓고 갔답니다. 그 주위 이 돈을 보고 또 위쪽에다 바치기 싫어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네, 하지만 그걸 발견한 사람은 돈을 그대로 위에 받쳐서 신고를 했답니다. 이어 경찰들이 내려와서 수사를 해보니 동부이왕이 잠잤을 가능성이 충분했었죠. 헐, 요것들 봐라. 아직도 야외에서 덜덜 떨고 있나 했더만 이미 시내에 있었네. 야야, 야니 웬만한 아들이 아니다. 네, 그러면 이때 동부이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둘은 진묘소 에서 허둥지둥 나와서 또 그렇게 눈을 맞으며 비참하게 걷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또 축축하게 젖은 몸을 이끌고 힘들게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 앞에 한 집에서 웬 아줌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손에 있던 쓰레기를 버리며 왕중호이를 보며 또 쌰물쌰물 웃더랍니다. 이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왕중호이는 재빨리 달려가서 말을 겁니다. 저기 누님, 우리 외지에서 왔는데 이 보다시피 이 눈에 그냥 온몸이 축축하게 젖었어. 어떻게 누님 집에 들어가서 옷을 좀 말릴 수 없을까? 네, 그 여자는 왕후의 인이라고 불렀는데 또 빵긋 웃으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간 뒤 왕중호에는 또 왕후의 인과 헤드레를 진행하며 이미 축축하게 젖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황호잉은 그 185 훤칠한 키에 금방 군대에서 나온 그 근육질 몸매를 뚫러지게 바라보며 이 아래 위로 그냥 꼼꼼하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네, 그걸 또 눈치챈 왕중호에는 아예 팬티까지 벗어버리고는 이미 그 성나 있는 물건을 갖고 황호잉한테 덮칩니다. 그리고 또 그 철석철석이 시작되자 왕중팡은 뻘쭘해서 이 밖에 나가서 에이, 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난 왜 이 꼴이지? 라고 한탄했답니다. 그렇게 또 철석철석이 끝나고 황호잉은 한상을 그냥 가득 준비해서 힘쓰느라고 고생한 동생을 먹입니다. 동북이왕은 또 덕분에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그냥 꽝꽝 먹어댔고 또 술 한잔 달달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왕중호잉은 갑자기 황호잉이 손을 꽉 잡으며 이 집에서 며칠 동안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야 그냥 땡큐지.
근데 맨날 저녁만 되면 그 바깥 양반이 또 집에 들어온단 말이다. 낮에는 맨날 놀러와도 돼. 그럼 내 또 장을 봐서 달달하게 한상 차려줄게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둘이 눈을 서로 마주보며 이글이글 거리더니 또 먹다 말고 한 판을 시작하더랍니다. 헐, 이 왕중팡은 또 밥 먹다가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또 담배 한 대를 태웁니다. 그리고는 또 한숨을 풀풀 내쉬는 거죠. 그 둘은 바로 그 황후잉 부근에서 잠잘 곳을 마련하려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한 끼는 그냥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눈에 보인 것은 새로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금방 완공됐으니 다들 빈집들이겠죠. 그 많은 빈집들 중에서 어디에 그냥 들고 싶은데 들면 되겠죠. 그들은 아직 높은 층에서 사람 못 봐서 제일 높은 6층에 있는 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었던 그들은 하도 많은 그 빈집들 중에서 집주인이 이제 들어오게 될 집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둘이 지금 나무판자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또 빵을 뜯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세 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두 명은 이 집주인 부부였고 다른 한 명은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죠. 그 두 부부는 하필이면 그날 심심해서 그 새로 이사가게 될 집을 구경을 하러 나왔답니다. 그 다섯 명은 다들 서로를 보며 화들짝 놀랐죠. 그중 제일 내키지 않은 건 경비원이었죠. 어이, 니네 뭐냐? 어? 여기가 니네 집이야? 네, 그러자 또 눈치 빠른 왕중호에는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지에서 여기 친척을 찾으러 왔는데 이사 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룻밤만 심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금방 떠날게요 라고 그냥 헤시 웃으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재수가 없는 건 바로 그 커플들 중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우궤이잉이라고 불렀는데 경찰이었답니다. 네, 바로 그 전에 동북이왕을 야외 에서 잡는 작전에 참가했었죠. 우궤잉은 왕중호의 동북 사투리를 듣고 그냥 그들이 꼬라지를 보아하니 딱이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하고 뭐 괜찮아요. 다들 뭐 그냥 그렇게 힘들 때가 있겠죠 뭐. 그럼 좀 더 쉬다가요 라고 그냥 좋게 좋게 말한 뒤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온 우궤잉은 쟤네 아마도 동북에서 온 살인자들 같다. 몸에 권총이 있다. 니네 잘 지켜보고 있어. 내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람들을 부를게. 우궤잉이 부랴부랴 떠난 뒤에 우궤잉이 남편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짱가를 보게 됩니다. 아이고 짱가야, 저 위에 살인범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거든. 너도 좀 도와달라야. 니 무술이 세제야. 네, 그러자 짱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래 무술이면 나 짱가지. 그래 알았으니 걱정 말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때 동북이왕이 처음 나옵니다. 네, 눈치가 백다니 왕중호이가 그런 사소한 장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 6층이란 곳은 발견되기 쉽지 않은 곳이지만 또 발견되면 도망치기 제일 힘든 곳이죠. 동북이왕은 밖에 있는 자전거를 척 타고 가려는데 건물 관리인이 또 먼저 말을 겁니다. 어이, 당신들 그 아까 뭐랬다가? 아, 그 친척인을 찾으러 왔댔지. 그 친척이 이름이 뭐여? 네, 이 지역 사람들 또 잘 알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중호이는 또 싱겁게 웃습니다. 괜찮소,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또 자전거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때 짱가가 척 나섭니다. 얘는 무술을 좀 했었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그냥 자전거 뒤에 앉는 부분을 그냥 확 잡습니다. 어이, 그냥 이렇게 토끼려고? 어? 똑똑히 말해봐라. 왜 이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 왕중호에는 살짝 당황했죠. 그리고는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보지만 움직이질 않는 거였답니다. 이 곁에 있던 왕중팡이 뚜껑이 열리죠. 워낙에 아까 그 황호잉 집에서 너무나도 서러워서 우울했는데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너 죽고 싶어 환장했니? 왕중팡이 욱하자 왕중호에는 자전거를 확 버리며 왕중팡을 어깨동무하며 말립니다. 그 자전거를 너네 가져라. 그럼 되지? 네, 그러자 짱가는 잠시 멍해집니다. 그렇게 왕중호이와 왕중팡은 어깨동무를 하고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었죠. 쟤네들 도망치게 하면 아이 되는데 우거잉이 지금 신고를 하러 갔는데. 네, 건물관리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짱가를 들으라고 쭈뼛쭈뼛 얘기합니다. 맞소 아, 그걸 보내면 안 되는데 내 무술만 알았더면 그냥. 네, 그 곁에서 또 우거잉이 남편이 부축입니다. 그 좌우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자 짱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 이놈들 개 섞어라. 그렇게는 못 간다 라고요. 그러자 왕중호에는 멈추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하지만 짱가는 이미 그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러자 빡친 왕중팡이 권총을 뽑아 빵 하고 쏩니다. 하지만 역시 그 형편없는 사격술로 탄약은 그냥 비껴갔죠. 하지만 그 짱가는 총 따윈 또 겁이 안 났던지 계속 달려옵니다. 어라, 총알 아이 무서워한다 이거니? 왕중호에는 권총을 뽑아 척 조준합니다. 에? 저놈은 저 포즈 제대로인데? 짱가는 또 잽싸게 곁에 벽에 숨었고 빵빵 하고 두 방은 벽에 탕탕 하고 마칩니다. 짱가는 이어 대놓고는 쫓지 못하고 요리조리 벽에 숨으면서 살금살금 쫓습니다. 그러자 이때 주위에 있었던 두 경찰이 총소리를 듣고는 달려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두 경찰은 손에 총이 없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다 총이 있는 건 아니고 경찰서 부서장부터 총이 있었거든요. 동부 이왕 이 사건 이후부터는 모든 경찰들한테 총을 다 무장시켜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맨주먹이었던 두 경찰은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오더랍니다. 헐, 총도 없는 것들이 겁도 없구나. 이어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중 한 경찰이 푹 꼬꾸러집니다. 그리고는 동부 이왕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냥 앞만 보고 냈다 뜁니다. 그러자 이때 그들 앞에는 한 가족 세 명이 이 자전거 두 대를 끌고서 서로 뭐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야, 저 여자 자전거를 뺏어라! 왕중팡은 왕중호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냥 잽싸게 달려가서 그 여자의 자전거를 그냥 확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뒤에 따라오던 동생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 자전거를 빼앗긴 여자는 이름이 릴루이잉이라고 불렀는데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깐 멍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편은 짱이엘량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도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그 18살이었던 그들의 딸이 먼저 달립니다. 그 소녀는 잽싸게 달려가서 그 자전거 뒤에 앉는 곳을 꽉 잡으면서 왕중팡은 그냥 완전 열받겠죠. 왕중팡은 권총을 빼서 그 18살밖에 안 된 소녀의 머리에 딱 대고는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아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그 자신이 어린 딸이 총에 맞으니 그 부모는 어떻겠나요? 짱이엘량은 눈알이 돌아가며 왕중팡한테 덮칩니다. 네, 그러자 이때 이제 왕중호이가 손을 쓸 때죠. 그는 뒤에 있는 짱이엘량의 심장을 조준하고 빵빵빵 하고 세 방을 먹여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야! 가자! 하고 그냥 이어 왕중팡은 그 자전거 뒤에 앉고 출발하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왜 유독 릴루이잉이 사진만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이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그런 거죠. 여성은 약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둔 엄마는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또 그 아이가 눈앞에서 죽은 엄마는 어땠을까요? 릴루이잉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서 뒷좌석이 왕중팡이 머리채를 꽉 잡아서 내리끕니다. 그러자 어이쿠 하고 왕중팡은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릴루이잉한테 그냥 머리채를 잡힌 채 서로 뒤엉켜서 몸싸움을 합니다. 그 자신이 딸을 죽인 놈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죠. 근데 그것도 왕중팡이 일방적으로 쳐맞고 있음을 눈치챈 왕중호이는 어이가 없어서 권총을 빼듭니다. 네, 하지만 섣불리 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탄약이 잘못 비껴가면 왕중팡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헐, 릴루이잉이 그냥 이제 왕중팡을 위해 갈아타고 앉아서 그냥 주먹을 냅다 갈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릴루이잉도 갑자기 한 놈이 더 있던 게 생각났던지 왕중호의 쪽을 쳐다봅니다. 네,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왕중호에는 싸움 구경을 멈추고 권총을 빼드는 거죠. 이어 릴루이잉은 곁에 있던 왕중호의 보따리를 들어서 왕중호의 총을 향해 확 날립니다. 이어 왕중호에는 겨우 뒤로 슬쩍 피하고는 릴루이잉한테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네, 그중에 한 방은 그녀의 팔에 맞췄고 다른 한 방은 그녀의 아래 턱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턱이 통째로 날아가서 피가 콸콸 흘렀지만 릴루이잉을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그녀는 더욱 괴성을 지르며 왕중호의 가방을 그냥 꽉 거머쥐자 왕중호에도 움찔했겠죠. 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쏴도 다시 일어나는 그 좀비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왕중호와 왕중팡은 겁을 먹고 자신들이 보따리를 포기하고 자전거에 앉아 줄행랑을 놓습니다. 그 총소리를 듣고
주위 또 다른 두 명의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들 뒤를 쫓습니다. 급해난 동북 이왕은 뒤로 향해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우리가 총이 있으니 살겠으면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 이거죠. 네, 이어 그 중에 한 청년은 겁이 났던지 멈췄지만 다른 한 청년은 계속 뒤쫓습니다. 또 자전거 추격은 차량으로 추격과 또 다릅니다.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속도가 비슷하니 그냥 찰싹 붙어가는 거죠. 야야, 자 알겠다 야. 저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오솔길로 들어가라. 네, 저기서 내려서 쟤를 먼저 보내야겠다. 네, 이어서 오솔길에 갑자기 들어갔고 왕중호에 있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재빨리 구석에 몸을 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오는 그 청년이 뒤통수에 향해 그냥 빵 하고 미기는 거죠. 역시 어느 시대나 젊은 피들은 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그렇게 추적자들을 제거하고는 그 둘을 부랴부랴 또 기차역으로 갑니다. 네, 그 사람들이 타는 승객 기차는 탈 수 없겠지만 석탄을 나르는 화물 기차에 몸을 숨기고 떠난다면 이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왕중호가 또 생각 못한 한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가 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오냐 이거죠. 뭐 며칠에 한 번씩 오냐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오냐 그건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 포위가 된 이상 하늘에 그냥 맡길 수밖에요. 그렇게 그들은 도착하고 석탄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뒤에 몇 분도 안 돼서 삐치치푹푹 하고 그 화물 기차가 오더랍니다. 네,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환호를 지르고 싶었을까요? 그 상황은 마치 제갈공명한테 계략을 넘어간 사마이가 그 사면팔방이 포위되고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와 똑같았겠죠. 근데 하늘에서 글씨 한 방울, 두 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쏴 하고 그냥 폭우가 내린 것과 매우 그 상황이 흡사했겠죠. 그 둘은 화물을 다 실을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기다렸다가 거의 출발할 때 또 조심조심 석탄 더미 위로 올라탑니다. 네, 이어서 기차는 출발했고 그 둘은 또 그렇게 차디찬 석탄 위에서 와들와들 떨면서 가고 있었죠. 아이고, 황호익 누님은 어떻게 잘 계시는지.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또 시원하게 한 판을 끝내고 요 따끈따끈하게 술에다 고기를 뜯을 텐데 말이야. 네, 왕중호와 왕중황은 또 그렇게 신세를 탓하며 쓸쓸한 밤을 보냅니다. 동북 이왕은 그렇게 석탄 화물 기차에 앉아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어서 13일 뒤에 호북성 우한에 도착합니다. 그 둘은 또 자그마한 진료소를 찾아 창문을 깨고 들어갑니다. 네, 얘네는 진료소에서 잠자기를 유독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진료소에서 시원하게 씻고 난 뒤에 좀 놀랐고 하는데 에? 갑자기 문에서 열쇠를 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둘은 이어 재빨리 문 뒤에 숨는 거죠. 네, 이어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자 왕중호에는 또 그 큰 덩치로 확 제압합니다. 그러자 꺅 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여자구나. 야, 놀랬다 야. 한밤중에 여긴 왜 오니? 네, 그러자 그 여자는 여기 내 사무실인데 내 맘대로 오면 아이 되니? 하고 그냥 빠득빠득 거리면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네, 그제야 그 여자를 이 아래 위로 쫙 훑어보니 젊고 이뻤답니다. 이어 왕중호가 또 싱글벙글해하며 이 우통을 벗으면서 접근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왕중팡이 앞을 확 막습니다. 야, 너 내 동생 맞지? 어? 저번에 네가 재미 잘 봤잖아. 이거 나한테 넘겨라. 네, 왕중호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해라고 그냥 자리를 비켜줍니다. 네, 그리고는 밖에서 나와서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금방 그 안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에? 문득 그 비명소리가 왕중팡이 비명소리 같아 보였습니다. 이어 왕중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헐, 글쎄 그 여자는 왕중호의 왼쪽 손가락을 꽉 물고 있었답니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왕중팡은 권총 손잡이로 그 여자의 뒤통수를 퉁 하고 내리까니 그냥 또 조용해집니다. 야야, 니는 먹으라고 줘도 못 먹니? 동생이 뭐라 하든 왕중팡은 헤시시 웃으면서 침을 개개 흘립니다. 네, 그리고는 그 여자의 옷을 벗기고는 시작하는 거죠. 네, 이 여자는 이름이 릴리이라고 불렀는데 대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이 진료소에서 실습 의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죽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기절
거절 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그냥 똥에 그냥 뒤덮인 거였죠. 그렇게 벌일도 다 보고 그 둘은 그냥 부랴부랴 도망칩니다. 이거 한참 지난 뒤에 릴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 경찰은 도착한 뒤에 왕중팡이 남긴 그 액체와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피를 검사하자 바로 동북이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온 우한시는 비상벨이 울렸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어 동북이황은 행적이 또 들통났으니 빨리 이곳을 뜨고 싶었겠죠. 1983년 3월 25일 그 둘은 도둑질한 자전거를 타고 우한시 따이산이란 그 다리를 지나려고 합니다. 네, 그 다리 이름이 따이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다리 앞에는 검문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뜨려면 무조건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거죠. 또 항상 그래왔듯이 왕중팡이 앞장서고 왕중호에는 이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이어 왕중팡님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검문소에서 갑자기 남자 3명이 나오더랍니다. 네, 그걸 본 왕중팡은 또 완전 쫄았겠죠. 하지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지나가려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왕중팡이 발연기는 티가 그냥 팍팍 났겠죠. 어이 아저씨, 일로 와봐. 그러자 왕중팡은 또 깜짝 놀라 저요? 하면서 그냥 내키진 않았지만 다가갑니다. 그 검문소 직원은 왕중팡을 암만 그냥 올리보고 내리봐도 뭔가 수상했겠죠. 아저씨, 자전거 번호판이 왜 없니? 라고 묻자, 네? 자전거 번호판?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에. 네, 그러자 검문소 직원은 또 묻습니다. 그럼 그 번호판 어디서 받았는데? 에? 네, 이제껏 자전거를 지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었던 왕중팡은 우물쭈물하며 경찰서에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검문사 직원은 왕중팡을 확 잡습니다. 뭐? 경찰서에서 자전거 번호판을 받았다고? 우한이 모든 번호판은 교통대대에서 받는다 이놈아. 너 평생 자전거를 사본 적이 없지? 어? 가자! 가서 좀 수사 받아야 되겠다. 네, 이어 그 직원이 왕중팡을 못 도망가게 꽉 제압하는데요. 글쎄 왕중팡이 호주머니에서 권총이 뚝 떨어집니다. 아이고, 저번에는 권총을 그냥 보따리 안에 그냥 대충 넣어서 사고 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외투에 그냥 대충 넣었던 거죠. 어허라, 요놈 요거 봐라. 권총까지 가지고 있었니? 니 누구야? 제대로 한번 불어봐라. 네, 그 세 명의 검문소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이 권총을 빼며 소리 지릅니다. 이어서 왕중팡은 또 배가 아프다고 드러누우며 소리 지르는 거죠. 에? 갑자기? 네, 그 검문소 직원들은 이게 바로 그들만이 암호란 걸 그냥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이어서 밖에 있던 왕중호에는 권총을 철컥 하고 탄약을 재우고는 문을 빵 하고 차오고 들어옵니다. 네, 그 검문소 안은 매우 작았기에 사거리가 매우 작았겠죠. 이어 빵빵빵빵 하고 그냥 네 방을 먹이자 다들 그냥 꼬꾸러집니다. 네, 사실 그 중에 세 명은 즉사했고 한 명은 겨우겨우 살아났답니다. 야, 빨리 총 챙기고 가자! 왕중팡은 땅에 떨어진 자신이 권총을 챙기곤 또 그 검문소의 그 권총까지 또 챙깁니다. 이어 부랴부랴 나온 왕중팡은 자전거에 안고는 빨리 이곳을 뜨자고 합니다. 네, 그러자 아니다 아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걔네한테 우리 행적이 그대로 발견된다. 우리 시내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네, 역시 그 왕중호에는 그 위기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자전거도 아예 버리고 달려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부랴부랴 달려서 가는 그 두 명은 한 지나가던 트럭 기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 뭐 그냥 급한 일이서 뛰거니 하겠지만, 에? 그 중에 한 놈은 권총 두 개를 손에 잡고 그냥 막 뛰고 있네? 뭔 일이라니? 네, 그 놈은 역시 왕중팡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대놓고 권총 두 개를 잡고 그냥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봐도 딱 문제가 있었겠죠. 트럭기사는 바로 부근인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네, 이어서 경찰 4명은 이 권총을 챙기고 그 트럭에 앉아서 동북이황이 달리던 그 방향으로 쫓아갑니다. 하지만 동북이황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그냥 혀를 가로물고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헐, 그들 앞에 경찰 4명이 이미 징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어 동북이황은 어쩔 수 없이 앞의 오른쪽으로 향하는 그 오솔길로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오솔길은 경찰 대대장이 고의로 남겨둔 거였죠. 경찰 대대장은 그 오솔길로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인 걸 다 알고는 바로 그 앞에 진을 치고 유인한 거였습니다. 이어 동북이황은 오솔길을 달리다가 드디어 앞에 길이 막힌 걸 발견합니다. 이야, 경찰들이 이제 잘못이도 굴리네? 오케이! 포후 전조다!
어디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왕중팡아, 네 그 권총 하나 날 달라. 네, 여기서 포후 전조란 항우가 그 5만의 군사를 이끌고 40만의 진나라 대군을 무찌른 병법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불태우고 식사 도구를 모두 그냥 박살내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퇴로를 모두 막고는, 야들아 살고 싶니? 살고 싶으면 저것들을 몽땅 죽여라!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항우는 5만의 군대로 40만의 진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20만을 죽여버리며 그냥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동북이왕은 어땠을까요? 왕중호에는 왕중팡이 권총 한 자루까지 더 가지고 이 양손에 권총 한 자루씩 촥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중팡도 뭐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나마 총 한 자루를 갖고 음호작용은 하겠죠. 네, 그러면 이때 경찰 쪽은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3명의 경찰들 중 한 명만 그냥 아주 낡은 쓰레기 권총을 하나 잡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의 경찰은 그시 벽돌을 잡고 막 달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자신이 괴력을 그냥 아주 흐뭇해하며 달려갔겠죠. 근데 헐 놈들이 그냥 양손에 권총을 두 개를 잡고 빵빵빵빵 하며 그냥 멋있게 달려오네. 그래서 또 경찰도 방아쇠를 당겼는데 철컹하고 그냥 총이 안 쏘아지네. 돌아버리겠죠. 네, 이런 그 나머지 두 명도 손에 들었던 벽돌을 뿌려도 못 보고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네, 동북이왕은 이렇게 쉽게 포위를 뚫고 나오지만 그 사방에서는 삐삐 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그냥 막 나면서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동북이왕은 어쩔 수 없어 또 다른 오솔길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헐, 또 막다른 골목이네. 아니 이거 뭔 동네가 길이 이 꼴이야. 네, 하지만 뭐 화내도 아무 쓸모가 없었죠. 글쎄 그 담장은 너무나도 높아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또 뒤에서는 경찰들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왕중팡은 드디어 털썩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왕중호한테는 포기란 게 없습니다. 그는 샅샅이 구석구석 잘 살펴보더니 드디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네, 그 방법이란 건 바로 배수구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하수구가 없으니 큰 배수구를 뚫어서 빗물을 뺐답니다. 만약 그 배수구로 따라 나가면 밖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겠죠. 야야, 살겠으면 빨리 파라! 네, 그 둘은 권총이 손잡이로 막 파고 또 손가락으로 막 파 헤치며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입구가 뚫리고 겨우 한 사람이 이 포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었답니다. 이거 그냥 뭐 다짜고짜 머리부터 들이밀고 보는 거죠. 그렇게 겨우 그 더럽고 축축한 배수구를 지나고 보니 온몸은 그냥 진흙으로 뒤덮여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자 이때 웬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그 둘을 봅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파리가 앵앵 하고 그냥 맴도는 그 둘을 보고 피식 웃더랍니다. 아야, 자 우째야. 왕중호에는 권총을 빼들어 빵 하고 그냥 바로 즉사시켜버리죠. 이 죽은 젊은이는 이름이 짱쇼젠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28이었답니다. 그러게 왜 다른 사람을 비웃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또 혼자가 아니었고 그 자전거 뒤에는 아들을 앉히고 가는 중이었답니다. 그 부친이 총에 맞아 죽자 그 어린이는 와 하고 그냥 막 울어대는 거죠. 왕중호에는 또 권총을 짱쇼젠이 아들을 조준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쏘지 않고 그냥 뭐 가더랍니다. 네, 그 동북이왕은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은 맞은편에 한 70세의 할머니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북이왕이 떠난 뒤에야 그 할머니는 달려가서 어린이를 안고 이 위로해 주었고, 이어 또 경찰들이 도착하자 동북이왕이 떠나간 그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어 경찰들이 그 방향으로 좀 가자 한 공중화장실 앞에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답니다. 이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북이왕이 입고 있던 그 진흙에 푹 젖은 옷들만 그냥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언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네, 그러자 큰일 났죠. 그 동북이왕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인간 증발해 버린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수색할 방향을 잃고 만 거였죠. 이미 수배령은 곳곳에 다 내려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다들 그냥 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노백성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할까요? 네, 그것도 뭐 간단하죠. 달달한 것을 입에 물려주면 관심을 가지겠죠.
있었죠. 그 달달한 게 바로 현상금이었습니다. 사실 현상금을 내거는 건 옛날에는 많았지만 이 공산당이 집권하는 새 중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현상금을 안 줘도 인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목숨을 내걸고 악당들과 싸웠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제 슬슬 다 바뀌어 갔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제일 흉악한 동북이왕을 잡자면 현상금이라도 때려야겠죠. 그렇게 1983년 5월 초에 중국 공산당이 제일 첫 현상금 체포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동북이왕이 움직이는 그 노선을 제대로 신고하면 500위엔을 주겠다. 둘째, 만약 그 동북이왕이 숨은 곳을 발견하고 경찰이 신고해서 잡는 데 성공하면 1500위엔을 주겠다. 그리고 셋째, 만약 네가 직접 참가해서 작전해서 뭐 잡으면 2000위엔을 준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 뭐 어디 있는지 알면서 신고를 안 하면 왕종호의 부친처럼 감옥살이를 시킨다 이거였습니다. 83년도에 그 금액은 그냥 엄청난 액수였죠. 그러자 전국은 그냥 완전 뒤끝습니다. 와, 어디 있는지 얘기만 해도 1년 연봉을 준다고? 또 그에 따라 동북이왕의 이름도 전 중국에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 원래는 경찰서에 며칠 지나도 뭐 신고 전화 한 통이 안 왔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에 그냥 수백 통이 온다고 합니다. 다들 현상금을 준다니까 이렇게 적극적일 수는 없었답니다. 경찰 측은 그래 효과가 좋구나 했는데 금방 또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신고들은 다 거짓이었죠. 다들 그냥 뭐 그렇게 혹시나 해서 걸리겠는가 해서 그냥 마구마구 신고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뭐 또 맨날 꽁탕은 아니었답니다. 동북이왕은 못 잡았지만 아무 상관없는 몇 명의 살인범들을 잡았답니다. 네, 그리고는 더더욱 황당한 일이 생겨납니다. 글쎄 동북이왕이 팬들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동북이왕이 이름을 내걸고 살인을 저지르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동북이왕이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며 파트너도 한 사람은 키 크고 한 사람은 키 작고 뭐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짝퉁 동북이왕을 잡은 것만 해도 두 무리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7개월이나 시간 동안 동북이왕을 잡지 못하게 되자 여론은 그냥 점점 더 뒤끌었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왕종호가 군대에서 제1 사격수였다고, 백발백중이 명사수였다는 거짓 기사도 나왔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동북이왕 이 돈 많은 놈들만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냥 가짜 기사가 나오더랍니다.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아예 동북이왕의 신이라는 놈들도 나올 기세였죠. 그 소문은 이제 돌다 돌다 덩샤오핑이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덩샤오핑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얘는 중국에서 두 번째 핵심 영도자이고 개혁개방을 실시한 사람이었죠. 만약 덩샤오핑이 없었더라면 아마 중국은 지금까지도 매우 낙후한 농업국가였을 겁니다. 그 83년도에도 중국이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덩샤오핑이 귀에 동북이왕이 전설 같은 얘기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뭐? 뭔 강도 두 명이 공산당보다 더 유명하야? 어? 야야 이참에 아주 이것들을 모두 다 잡아들여. 네, 그 대노한 덩샤오핑이 재상을 땅 하고 치고 시작한 게 바로 83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이 됩니다. 동북이왕은 83년도 3월 25일에 사라졌고 3개월 뒤인 6월 24일에 또 우한의 한 복장점에서 옷을 맞춰서 입었답니다. 이놈도 이거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죠. 전 중국에서 지금 샅샅이 찾고 있는데 복장점에서 뭐 옷을 맞춰서 입고 다니다니요. 뭐 진짜로 지들이 뭐 연예인이라도 된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또 두 달 뒤인 8월 29일 그 둘은 장쑤성이 화인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5개월 동안이란 시간에 그 둘이 행적은 알려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갖 그냥 동북이왕에 대한 전설들이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젠 경찰들이 사기도 점점 떨어지고 이 동북이왕은 하루빨리 광주로 가야겠죠. 네, 하지만 뭐 홍콩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미국으로 또 뭐 망명하고 싶으면 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한테는 대량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또 한탕을 크게 해야겠죠. 그렇게 그 둘은 화인시 제일 큰 백화점으로 갑니다. 네, 왜냐면 그 시기에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되던 시기이니까 매일 오후에 백화점 수익을 현금으로 그 은행에다가 바치고 뭐 저금했답니다. 왕중호에는 며칠 동안 그 시간을 여러 번 잘 체크하고 드디어 8월 29일에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어 그날 오후 백화점이 두 회계는 가방에
2만여 위엔의 현금을 넣고는 덜렁덜렁거리며 은행으로 갔답니다.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입니다. 그 시대에 인터넷 뱅킹이 없어서 뭐 매일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왜 해서 그냥 그 여자 회계 둘이서 맨날 돈을 날랐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하죠. 그 두 여자가 돈가방을 갖고 다닐 때 뒤에서 왕중팡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쌩 하고 스쳐 지나면 그 가방을 낚아채면 끝입니다. 네, 비록 그 앞에서 왕중호회가 호주머니 안에 권총을 잡고 음모하고 있지만 뭐 아무런 쓸모는 없었죠. 그 2만 위엔이 거금을 낚아채는데 이렇게 간단하네? 네, 그 둘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광순이라고 하는 큰 마트에 도착하고 또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네, 모기장 텐트와 모기향, 손전등, 라디오, 지도, 비어 등 그 야외에서 생존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그냥 마구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지금 이 자전거를 버리고 새 자전거를 또 두 대를 훔칩니다. 네, 이 시대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느껴지죠. 다른 범죄자들은 트럭을 그때그때 바꿔서 도망치는데 얘네는 자전거를 바꿔 타고 가고 있네요. 그 둘은 오솔길을 따라 자전거를 그냥 불이 나게 타면서 꽝창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배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배고파한 그 둘은 한 상점에서 케이크를 사서는 문 앞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와장와장 먹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개걸스럽게 먹는 동북이왕을 주의 깊게 보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네, 이놈은 이름이 류젠핑이라고 불렀는데 동북이왕의 현상금 수배령을 그냥 아주 많이 봐왔었죠. 그 둘을 보자 왠지 낯이 익었는데 설마 류젠핑은 혹시나 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둘 앞을 스쳐 지나 봅니다. 네, 그러자 이때 야야 알겠다 야 너무 위험해 우리 빨리 이곳을 뜨자. 왕종팡이 그 지나리 지난 동북 사투리는 바로 그들이 동북왕임을 그냥 증명해 주었죠. 아싸, 적어도 1년 연봉이다 야. 류젠핑은 눈썹이 휘날리게 그냥 부근이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네, 하지만 뭐 작은 동네라 보니 경찰서에는 경찰서 서장이 그냥 혼자 달랑 있었답니다. 혼자서는 동북이왕이 상대가 안 되겠죠. 그 둘은 또 덜렁거리며 쉬고 있는 경찰집 집에 찾아가서 그 한 명을 더 끌고 나옵니다. 네, 이어 그 세 명은 또 길에서 트럭 한 대를 얻어 타고 그렇게 네 명이 출발합니다. 이어 그 트럭으로 동북이왕을 발견했던 자리에서 몇 킬로를 더 쫓아가 보니 드디어 동북이왕이 보입니다. 야, 초과해서 더 가라. 한참 더 가서 우리 매복했죠. 잡으려면 상걸 잡아야지. 그 트럭은 동북이왕 곁을 스쳐 지나 또 몇 킬로를 더 가서 트럭을 감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네 명은 숲속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매복해 있는 거죠. 하지만 동북이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느슨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왕중팡이 앞에서 타고 있는데 거의 가까이 오자 그 네 명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섞어라 이놈들아. 네, 그 새심장이었던 왕중팡은 또 그냥 혼비백산하여 자전거와 함께 그냥 쫙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왕중호에는 반응이 빨랐죠. 왕중팡아, 일어나지 말고 뒹굴거려서 옆으로 꺼져. 네, 이어서 또 권총을 빼들어서 경찰서 서장한테 빵빵 하고 날립니다. 그 왕중팡을 도망치게 엄호해 주려는 거죠. 이어서 경찰서 서장과 또 뒤에 따라온 경찰 두 명이 총이 있었고 왕중호와 빵빵 하고 그냥 서로 총싸움을 합니다. 네, 그 누구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또 그 누구도 도망도 못 치겠죠. 만약에 이때 왕중호의 손에 수류탄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겠죠. 이때 저번 회에 나왔던 릴레잉이 그 목숨을 내걸고 수류탄 보따리를 빼앗은 게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우린 알 수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두 경찰은 동북이왕과 총싸움을 더 이상 오래 끌 수는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탄약이 딸렸으니까 말이죠. 야, 우리가 좀 더 버틸 테니 너는 가서 트럭을 타고 다른 경찰서에 가서 지원을 요청해봐. 네, 이어서 그 트럭 기사는 트럭을 타고 이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출발합니다. 사실 이때 동북이왕한테도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 둘은 큰 길을 한가운데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 도망치려면 서로 나뉘어져서 도망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왕중호회를 떠나서 한시도 생존 못하는 형을 두고 뭐 어떻게 도망치겠나요? 그렇게 또 한참을 빼도 박도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지나칩니다. 왕중호회
왕조모에는 그 트럭이 지날 때 뒤에서 이 엄호를 받으며 잽싸게 왕중팡 쪽으로 건너갑니다. 이어 그 둘은 큰 길 옆에 수림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그 둘은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네, 너무나도 급하게 뛰어다니다 보니 그 둘은 신발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부터는 그냥 맨발로 뛰어다녀만 했죠. 그리고 또 가방 하나를 챙기지 못했는데 그 안에는 8,000위엔이 현금과 모기장, 라디오, 옷견지, 지도 등 그냥 야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 그들한테는 얼마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죠. 네, 그러면 또 누가 그 가방을 잃어버렸을까요? 역시나 또 왕중팡이었답니다. 이놈은 참으로 동북이왕이 잡히는데 톡톡히 공언한 놈이었죠. 왕중호회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그 파트너가 이렇게 똥을 뿌리고 다니니 뭐 할 수가 없었겠죠. 뭐? 걔네가 수림 속에 들어갔다고? 오케이, 잘 들어라. 이 주위에 모든 군대를 동원해라. 병력이 모자라면 포병들도 모두 참가하고 그 공군기지에 연락해서 헬기도 하나 보내라고 해라. 만약에 요번에 실패하면 모든 군관들과 경찰관들은 옷을 벗어야 될 게다 알았니? 기억해둬라. 덩쇼핑이 지금 보고 있다. 네, 이어서 세계의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두 명을 잡기 위해 3만 명의 군대가 동부이왕이 사라진 곳으로부터 네 겹으로 그냥 꽁꽁 포위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길이가 10km나 되는 포위망이고 두 번째는 30km였으며 세 번째는 그 길이가 무려 171km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포위망은 그 둘레 길이가 심지어 740km나 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긴 고속도로가 부산에서 파주까지 그 길이가 695.3km입니다. 그것보다 더 긴 길이를 군대들이 그냥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병이 부족하자 포병들도 출동했고 민병들까지 그냥 다 앞다퉈서 그냥 이번에야말로 동북이왕을 꼭 죽여야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헬기가 쫙 날아다니며 그냥 그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역사 이래 없었으면 아마도 나중에도 더 초과할 사건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북이왕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겠죠. 그냥 뭐 또 전에처럼 조금만 또 버티다가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왕중호에는 또 머리를 굴리고 있었겠죠. 그 둘은 수림 속에서 걷고 걷다가 한 개울가에 앉아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그러자 담배 한 모금 깊게 들이빨던 왕중호에는 갑자기 눈시울이 축축해졌답니다. 아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어떻게 이 이지경계까지 왔지? 네, 그러자 왕중팡은 동생 왕중호에를 꽉 안아줬고 그 둘은 어린애 마냥 그냥 엉엉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꼬라지는 매우 비참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둘이 이 꼬라지를 훔쳐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는 여기서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그제야 그게 동북이왕인 걸 확인하고는 재빨리 내려가서 신고합니다. 그제야 그 위치를 대충 알게 된 군인들은 그 지역을 더욱 샅샅이 수색해보지만 그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포위한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 도망은 못 치는데 뭐 찾기도 쉽지만은 않겠죠. 이어 1983년 9월 17일 네, 그 첫 번째 총을 쐈을 때부터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날 밤에 산에서는 소나기에 이어 그냥 폭우가 쏴 하고 내렸답니다. 그 동북이왕은 또 아까 왕중팡의 활약으로 비옷과 텐트 모든 것을 날렸잖아요. 비를 아주 그대로 홀딱 맞으면서 그냥 고생했답니다. 음식도 없어서 배는 그냥 쫄쫄 굶었고 밤에는 모기향도 없어 그냥 겁나 물렸겠죠. 이어 새벽 2시쯤에 그 둘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며 이 맨발로 겨우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눈앞에는 집이 한 채 떡하니 그냥 나오는 거였습니다. 헐, 그 안에서 밥 한 공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왕중호에는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리고는 또 권총을 빼들고 쩔뚝쩔뚝하며 다가갔죠. 네, 이어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안에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먹을 것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땔나무들만 그냥 한가득 쌓여져 있었대요. 그 둘은 밥은 없어도 그냥 땔감으로 불을 지필 수는 있으니 밤새 비 맞은 옷을 말리려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모든 걸 그냥 꼼꼼히 관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냥을 나왔었는데 동북이왕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사냥꾼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신고를 했으며 또 군인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네, 군인들이 몰려오자 그 둘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매우 그냥 비참했답니다. 너무나도 배고팠던 나머지 그 천하의 동북이왕
사람이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었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집에서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딱 하나인 난컹산이었죠. 이 산이 이름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름인데 아주 재밌어요. 남쪽이라는 남에 무덤이라는 컵이란 뜻입니다. 동북 이왕이 북쪽에서 남하하여 이곳에서 묻히게 된다는 그런 뜻과 그냥 아주 우연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산이 이름을 알 리가 없는 동북 이왕은 그냥 산을 또 겨우겨우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왕종황이 또 발을 헛디뎌서 20m 되는 높은 산에서 대굴대굴 떨어져 내립니다. 아이고, 왕종황은 또 한숨을 내쉬고 또 맨발로 겨우겨우 내려갑니다. 네, 아무리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도 친형이잖아요. 왕종황을 또 겨우 찾아내니 왕종황은 이미 숨이 그냥 간달간달해져 있었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구나. 나는 이제 끝인 것 같다. 너나 빨리 도망쳐라. 네, 뭐 또 이런 멘트를 날렸겠죠. 하지만 왕중호에는 끝까지 안 간 힘을 다해 그 왕중황의 어깨를 부축히고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힘들게 움직여서 그 산이 중턱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발밑에는 이미 군대들이 군견을 앞세워서 그냥 시꺼멓게 포위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둘은 이제 다리가 풀려서 그냥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끝났네, 끝났어. 이젠 더 이상 뭐 힘들게 도망쳐봤자 몸만 더 피곤하고 고생이겠죠. 그냥 그렇게 나무가지들 밑에 몸을 숨기고 뭐 운명에 맡깁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제일 앞에서 수사하고 다니던 군인이 뭔가에 걸려서 앞으로 푹 꼬꾸러집니다. 뭐지 하고 그냥 자세히 관찰하던 그는 동북이왕이다, 동북이왕 여기 있다 하고 그냥 외칩니다. 오케이, 발견했으면 죽여야지. 그곳에 누워있던 왕중호에는 그 군인을 향해 빵빵빵 하고 세 방을 쏴서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 이어 그 총소리가 났으니 그냥 난리가 났죠. 네 마디 군견들이 왕왕 하고 그냥 달려오더니 왕중호를 향해 그냥 마구마구 물어댑니다. 또 그걸 본 왕중황은 야야 강아지들아, 내가 나쁜 놈이다 이놈들, 내 동생 놔두고 나를 물어라 하고 소리 질렀답니다. 네, 이어서 왕중황은 또 뒤에서 따라오는 군견이 주인을 발견 납니다. 어라, 그래, 니놈이 강아지가 내 동생을 문다 이거지. 그럼 내 갈 때 가더라도 니놈은 물고서 함께 가야 되겠다. 왕중황은 힘들게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권총을 빵 하고 쏩니다. 네, 그러자 이미 그 동북 이왕이 악명에 그냥 쫄대로 쫀 군대들은 10대의 자동 소총을 일제히 빼듭니다. 그리고는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난사를 했고 왕중황은 온몸이 그냥 벌집이 되어 즉사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웃기는 건 군견 주인도 다섯 방을 맞고 죽었답니다. 왕중황이 사격 수준 아시죠? 그 형편없는 사격으로 한 방을 쏘긴 했는데 뭐 아마도 명중 못했겠죠. 하지만 또 같은 군대들이 난사해 그 군견 주인은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동북 이왕이 악명이 그냥 너무나도 커서 사실 군대들도 너무나도 쫄아서 그냥 마구 그냥 난사를 해버린 거였죠. 그러면 왕중황은 이렇게 죽었는데 왕중호에는 어땠을까요? 그는 군견들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둘은 잡힌 다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빼빼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았고 이 해부를 해보니 위안에는 나무 껍질들밖에 없었답니다. 제일 적어도 3일 동안 제대로 된 밥 한 숟가락을 못 든 것으로 보였답니다. 그 둘은 아마도 전에 자신들이 비참한 최후는 상상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3만 명이 보병과 포병까지 동원해서 뭐 자신을 잡으려 했다는 걸 꿈에도 상상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2021년에는 종일 TV에까지 올라서 이 외국에까지 전달되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 못했겠죠.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